128만 8,500원짜리가 20만원대로 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직업이 뭐예요? 가이드잖아요. 제가 가이드 9년 차인데 사실 제가 가이드 하기 전에 다른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휴대폰 판매, 즉 폰팔이라고도 하죠. 제가 그 일을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휴대폰 사러 가면 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 꼬드겨가지고 핸드폰을 사게끔 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휴대폰 사러 가면 호갱이 돼요. 알면서 당하는? 네, 바보죠, 바보.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요 핸드폰 쓰고 있는 핸드폰도 인터넷으로 산 거고요. 20대 중반 이후로는 밖에 매장에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호갱이 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정말 간단하게 휴대폰 구입할 수 있다. 세 번째, 비교하기 쉽다. 네 번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어요. 제가 과연 어떤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사기 시작했냐고 하면 바로 폰메리카노라는 사이트예요. 일단 제가 뭐 보면서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제 유튜브부터 나오네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일단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폰메리카노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로그인을 해놨거든요. 제가 바로 이 사이트에서 갤럭시 20을 사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는 20을 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격도 딴 데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거기다가 아이폰 2세대를 증정해준대요. 아, 근데 제가 보다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휴대폰 하나 사드릴까 해서 여러 가지 좀 보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쳐봤거든요. 노트 10.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스팟 할인, 특가 할인, 이런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우리 부모님이 또 이제 LG U+로 통신사 이동을 하실 생각이라가지고 한번 눌러봤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통신사 이동이 있고 기기 변경이 있는데 이건 어딜 가도 똑같아요. 무조건 통신사 이동이 할인이 훨씬 많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이치예요. 그리고 24개월로 할게요. 우리 여기 5G로 변하면서 지금 최저 요금이 55,000원이 됐어요. 여기 보면 지원 방식이 공시지원금하고 요금 할인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시지원금은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할인을 해주는 거고요. 요금 할인으로 하면 공시지원금은 없어요. 대신에 요금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월 납부액을 보면 사실 가격이 비슷해요. 93,000원, 93,200원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금제가 올라갈수록 달라집니다. 자 봐봐요. 자 여기 스탠다드 보면 기본료가 75,000원이에요 근데 아까 할인이 0이었는데 지금 슈팅 할인으로 지금 45만원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기계값을. 그래서 여기 보면 출고가가 128,500원인데 45만원을 할인을 해서 798,5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20만원으로 깎을 수가 있다. 어떻게 깎냐, 요금제를 하나 더 올려볼게요. 그리고 공시지원금으로 가볼게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짜잔! 무려 50만원이 더 할인되고 거기에 여기서 49만원을 할인을 해줘서 할부 원금이 무려 258,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저렴해졌죠. 매월 할부금이 그럼 만원이 됐어요. 총 다하면 95,771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이 85,000원짜리 요금제가 필요 없어. 월 납부액이 95,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은 LTE 시대가 아니라 5G 시대로 다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금제로 써야 되는 날이 와요. 오프라인 매장을 가셔도 무조건 이렇게 말할 거예요. 85,000원 요금제를 써야 할인이 들어간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55,000원을 쓰겠다. 자, 한번 보세요. 93,480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55,000원 요금을 써도 93,000원이고 85,000원 요금을 써도 95,000원이에요. 2,000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할부 24개월로 안 하고 현금 완납을 해도 돼요. 그럼 현금 완납을 예를 들어서 258,500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부 원금 별도가 없어요. 0원이에요, 0원. 0원이 되면서 이 요금이 안 들어가서 85,000원씩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24개월이면 95,000원, 현금 완납을 해버리면 매월 85,000원으로 일단 심리적으로도 약간 조금 돈을 덜 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할인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LG랑 이렇게 제휴를 해놓은 카드가 있어요. 그걸 신청해서 매월 30만원 이상을 쓰면 뭐 쓰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원에서 15,000원씩 할인이 더 돼요. 추가 할인이 더 되는 거예요. 이게 월 15,000원이지만 24개월이 모이면 엄청 커져요. 자 보세요, 15,000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36만원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부 원금이 258,500원이죠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청하기에서 나는 남자고 뭐 번호는 번호 가려야지 동의하고 다음 단계 하면 그냥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폼메리카노를 추천하는 이유가 확실히 다른 사이트랑 비교해서 저렴해요. 근데 제가 이 모든 수십 개의 사이트를 비교한 건 아니에요. 저도 유명한 사이트 여러 개를 검색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이트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이트가 좋다고 무조건 여기서만 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 사이트를 한번 비교를 해본 다음에 아 진짜 막언 말대로 이 사이트가 좀 더 저렴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마침 또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고님 저희 폰메리카노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찍게 된 이유도 있는데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이트 한 군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호갱이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